조선 영조 제위기.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선 은밀한 의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 잘 만난 노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양반은 우리의 적! 모조리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대사관까지 목숨을 잃어 대체 그 지경이 되도록 내 놈들은 무엇들 하고 있었던 게냐? 이들의 정체는 바로 조선시대 조직폭력배로 불리는 검계였다. 아무래도 검계들을 소탕할 수 있는 자는 그분밖에는 없을 듯 싶습니다. 헌데 예전 같으실지. 그간 잘 지냈는가? 예, 전하. 영조가 검계 소탕을 위해 불러들인 일은 놀랍게도 고령의 사내였다. 훈련대장을 맡아 검계를 소탕해주게나. 조선의 무사로서 명성을 떨친 장붕이. 그는 과연 노장투혼을 발휘해 검계를 소탕하고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놀아 업고 놀자. 잘 왔다. 온 김에 이리 와 앉거라. 나랑 한잔하자. 지금 여유 부릴 시간이 없사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지 않더냐?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사흘 후에 보자. 대체 무슨 생각인지 장붕익은 여유가 흘러넘쳤는데, 그로부터 사흘 후 여기들 다 모여 계셨구먼. 놀랍게도 그곳은 금주령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술집이었다. 무인네가 실성을 했나? 팔을 들어보거라. 놀랍게도 사내의 팔에는 칼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계의 표식이었던 것. 자거라, 조직은 통일된 것을 좋아라 하는 법이지. 장붕익의 연륜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금 한양에 있는 사내들의 몸을 죄다 수색해서 칼검자가 새겨진 놈들을 모두 잡아오거라. 예. 장붕익은 그렇게 검계 소탕에 한 발짝 다가가는 듯했다. 그런데 장붕익의 정보통이 돼주던 기생이 살해당했다. 이빨 빠진 호랑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방심했구나. 내 어찌 키워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잡혀온 검계 무리들이 한양 한복판의 모습을 드러냈다. 네 놈의 수하들은 내일이면 자명에 처해질 것이다. 이래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검계의 우두머리를 잡기 위해 장붕익이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의문의 공격을 받은 검계 일원. 저쪽이다. 예. 너도 봤다시피 니들은 이미 검계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두목이 있는 것을 밝히고 목숨이라도 건지거라. 죄를 감면해 줄 수도 있다. 사실 그 술판이 벌어지던 옆집이 두목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하오나 위급할 때에는 뒷산의 별채에서도 지내다 들었는데 그곳까지는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두머리만 잡아들이면 검계는 깨끗이 소탕될 것이었다. 하지만 검계 두목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그날 밤
수족이 거의 다 잘린 마당에 어디로 갔을까? 무슨 일이냐? 놀랍게도 장붕이게 부하가 데려온 이는 검기의 두목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장붕이게 부하 중 한 명이 이미 검기에게 포섭돼 있었던 것. 이놈은 난 표철주. 미천한 놈을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대장. 이미 안면이 있는 듯한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백발 백중이로구나. 역시 장원은 다르구나. 황송하옵니다, 세자저하. 무예 실력이 출중한 것이. 자네 긴장 좀 해야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전하.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대장을. 평생을 수련한다 한들 대장의 발끝만큼도 따라갈 순 없을 겁니다. 표철주는 사실 세자궁의 무사로서 장붕이게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제자이기도 했다. 어딜 그리 급히 가는 것이냐? 동료들이 장원이 된 것을 축하해 준다고 하여 자리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저하는 물론 너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으니 어디에서든 조심 또 조심하거라. 예. 좋을 때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은 터지고야 말았다. 대장, 실수, 실수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그리 조심하라, 일러꾼을. 표철주가 술에 취해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미 살인자가 된 마당에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 같은 놈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 칼솜씨는 제법인데 서자라 관직에 오르지 못해 나라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겠습니까? 해서 새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뿐인데 그것이 그리도 잘못입니까? 왜 어찌됐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을 한 것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제가 애송이로 보이시나 봅니다. 저는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은 검계의 두목 표철주란 말입니다. 질긴 인연의 두 사람,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조직의 위기를 느낀 표철주는 장붕익을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양에선 거짓말처럼 검계의 활동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망간 표철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시오? 혹 장사또가 아직 살아있는가? 영광이 뭐라는 거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저, 안 꺼져? 장봉익이 사망하고 난 후 한참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표철주는 장봉익의 생사부터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면 장봉익이 검계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장봉익은 검계 수상 후에도 형조판서직을 맡아 부남계조도를 작성하는 등 해전의 전술과 방어책을 강구하는 데 힘쓰며 삶이다 하는 그날까지 나라를 위해 노장투혼을 발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